쌍화전에 쌍화상으로 들어갔더니 휘휘아비 내 손목을 잡더이다. 우리는 또다시 후사 문제를 기화로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. 품을 수 없는 몸이 네가 충전을 내시도록 해라. 이 일을 하는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다. 내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. 아무래도 큰일을 꿈는 것 같습니다.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잡아라! 전하는 모의하라! 문제는 그 마음인 것이다. 왜 하필 저를 택하셨습니까?